그만큼 이제 조남욱 회장이 가지고 있는 정관 재계, 특히 법조계 쪽에 가지고 있는 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그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시선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 우선 그 이 장모 최은순 씨가 최초로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들 장모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렸던 검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조남관입니다. 네, 거기 풍양도시예요. 그리고 대검 차장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몇 번씩 이 조남관 씨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지요. 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징계권에 있어서도 항상 추미애 장관 반대편에 있어. 이 사람이 이제 풍양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풍양조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왠지 풍양조시 같은 게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조재현 씨입니다. 여기도 조재현 씨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에 엄청난 인사권과 배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옵티머스 그 악의 그 카르텔 우리가 시리즈 할 때 보도를 했지만 이 옵티머스 사기범들이 대법원에 로비를 할 때 로비를 했던 대상이 이 조재현 대법관이었어요. 조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나서 최초의 가처분 신청을 할 때 판사가 조미연 판사예요. 또. 예, 이 외에도 이 조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주지수님이 말씀하셨던 남양주 시장, 풍양조씨라고 하는 남양주 시장도 네, 방금 이제 이름이 거론됐죠. 조광환 그 남양주 시장. 이 사람이 최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지사가 이제 징계를 내린 것을 법원에서 이제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이 되죠. 네, 같은 그 삼부턱은 그 일가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이지. 왜요? 보라니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하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하니.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아씨 말은 잘해요 이씨.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